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 아무 조건 없는 사랑이다. 그래서 그런 조건을 따지지 않고, 어떤 자격을 따지지 않고, 성적을 따지지 않고, 그래서 아무런 조건 없이 주는 사랑을 은혜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에서 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무엇으로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다. 자 이랬는데 여러분이 이 주기도문을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어떠세요, 여러분? 뭐, 뭘 물어보는지 모르겠습니까? 네? 그렇죠. 여기는 조건적이죠. 금방은 뭐예요? 하나님은 은혜로, 무조건적 사랑으로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 근데 여기 보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한다면 하나님도 우리를 사해주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네. 그러면 반대 아니에요. 그렇죠? 자, 여러분이 이제 뉴 스타트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무조건적 사랑, 그것이 바로, 놀라운 영적 에너지로서 우리가 그 영적 에너지를 받으면 우리의 뇌파가 변한다. 그래서 영적 에너지가 뇌파는 전기 에너지입니다. 우리의 뇌파를 변화시키는 힘이 있다. 그래서 영적 에너지가 물리적 에너지, 우리의 뇌파라는 전기 에너지를 변화시킨다. 그래서 우리들의 생체 전자파를 변화시켜가지고 결국 신경으로 우리 온몸에 그 변화된 생체 전자파가 퍼져나가서 결국은 유전자를 지배한다. 그렇죠? 왜? 궁극적으로 유전자라는 것은 전자파에 반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핸드폰을 너무 가깝게 돼서 많이 쓰면 그 핸드폰에서 나오는 전자파가 우리의 뇌 속으로 들어가서 뇌세포 속에 입력되어 있는 유전자에 영향을 미쳤어. 비정상적인 유전자가 되어서 정상적인 뇌세포가, 뇌종양세포가 될 수 있다. 아시겠죠? 그래서 유전자는 궁극적으로 전자파에 반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병원에서 엑스레이를 너무 많이 쪼여도 예를 들어서 캣스캔, CT스캔 이런 것 할 때 방사선 피폭량이 상당합니다. 그런데 엑스레이를 많이 쪼으면 어떻게 암에 걸릴 확률이 높아요? 높아요? 높습니다. 왜? 엑스레이도 전자파입니다. 그러니까 전자파가 직접적으로 유전자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방송국에서는 항상 강력한 전자파를 발생시켜서 쏘죠. 이 핸드폰 기지국들 그렇죠. 그게 가까이 있으면 별로 유전자에 좋지 않죠. 그래서 이 전자파가 유전자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이제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도 생체 전자파라는 게 있는데 그 전자파가 아주 좋은 부드러운 그래서 파는 우리 한국말로는 결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 속에 좋은 결, 그래서 물결도 에너지 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파도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좋은 파를 좋은 물결이라고 그래요. 좋은 결. 그래서 잔잔한 물결. 그렇죠? 아름다운 물결. 폭풍이 불면 어떻게 돼요? 성난 물결. 그래서 우리 몸에도 전자파의 결이 어떤 파가 발생해서 우리 몸을 흐르느냐에 따라서 우리 유전자도 좋은 결이 오면 좋은 반응을 보이고 나쁜 결이. 그래서 우리가 자꾸 화를 막 내버린다. 이것이 우리를 노화시킨다. 그래서 한번 웃으면 젊어지고 일소일소 일노일노 그래서 여러분 화내는 것을 참 잘 조절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어떤 사람들은 자기 유전자 걱정 하나도 안 하고 그저 화낼 일 조금만 있으면 막 화를 내버려. 그러면 이게 자꾸 쌓이면 좋지 않습니다. 그렇죠? 노화 현상이 더 빨라져.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내 유전자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 그렇죠? 그래서 내 유전자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내 유전자를 항상 보호해주고 활성화시키는 그리고 내 유전자에게 힘을 주는 생명, 그 생기의 본질이 우리가 무조건적 사랑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나에게 어떤 해를 끼칠 때 용서하느냐, 용서하지 않고 화를 내고 미워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그 상대방을 용서하지 않고 분노하고 증오한다. 그러면 결국 손해는 어디서 보는 거예요? 내 유전자의 손해를 본다 이거죠. 그러니까 나의 생명을 희생시켜까지 가면서 그렇게 미워할 이유가 있느냐.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하나님 말이. 그래서 너희들이 가능하면 젊고 건강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왜 화를 자꾸 내냐. 그래서 내 생명이 그렇게 너희들에게 중요하지 않느냐. 그만큼 네 자신의 자존심이 그렇게 중요하냐? 그 돈이 그렇게 중요하냐? 네 유전자를 손상시킬 만큼 그 돈 문제가 그렇게 중요하냐? 왜 자꾸 너는 생명을, 네 유전자를 그렇게 중요하게 취급하지 않느냐? 라는, 이제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우리가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분명히 하나님의 용서는 은혜요, 구원도 은혜요, 은혜인데 또 여기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이 장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얘기입니다.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목숨 박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당시에 막 많은 유대인들이 몰려와 가지고 예수님을 발로 차고 침을 뱉고 욕을 하고 그럽니다.
이제 그럴 때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의 하는 것을 뭐예요? 알죠. 자기들이 지금 뭐를 하는 건지도 모르고 하는 거니까, 하나님, 아버지, 용서해 주시옵소서. 조건 있어요, 없어요? 조건 없죠. 자, 이렇게 예수님의 용서는 무조건적 사랑인데, 예수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가르쳤습니다. 주기도문을 가르쳤는데,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 이건 완전히 정반대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서는 완전히 조건적으로 하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이제 어느 분이 오늘 저한테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제 마음이 상당히 기뻤습니다. 왜? 이분이 이제 이 성경 이 주기도문을 문을 노래로 만든 게 있대요. 그래서 노래를 부르다가 이제 이 가사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하는데 이건 이상하잖아. 이때까지는 이상한 줄 뭐예요? 모르고 계속 자연스럽게 그 노래를 뭐 많이 불렀는데 그때는 전혀 이상하지 않다가 이제 와서 뭐예요? 이거 이상하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요. 곧 그것이 은혜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이제 이 말이 굉장히 감사한 말이죠. 왜? 아무 조건 없이 구원을 받았다. 이거지. 얼마나 고마워.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주기도문 얼마나 자주 해요. 그렇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기죠. 그러면서 조건적으로 쑥 지나가는데, 지나가면서 여러분은 결국 어떻게 생각하게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데,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야만 용서해 주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해서 지나가. 그러면 은혜는 어디 갔어요? 그렇죠? 이래서 사람들은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을 주신다고 했다가 또 어떤 경우에는 아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용서하신다. 이렇게 뒤죽박죽 조건적 무조건적 사랑이 일관성 있게 정리가 되지 않고 오늘은 이랬다가 내일은 저랬다가 하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확고한 뭐예요? 어떤 구원에 대한, 용서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야. 한 번은 무조건적이다가 또 한 번은 뭐예요? 무조건적. 왔다. 그래서 제가 오늘 기뻤습니다. 이분이 이거를 드디어 눈치를 채셨구나.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강의 시간에 설명을 해드리겠다고 그랬어요. 자, 이걸 보면 분명히 조건적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다른 곳에는 무조건적으로 말해놓고 여기서만 조건적으로 말씀하실 리가 없죠. 그러면 이것을 여러분들이 무조건적으로 봐야 돼요. 아무리 무조건적으로 보려고 해도 자꾸만 조건적으로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이게 이제 우리들의 문제다. 우리는 철두철미하게 조건적인 생각으로 세뇌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은 모든 것이 조건적이죠. 이거를 그러면 어떻게 무조건적으로 볼 수 있겠느냐. 여러분, 용서. 그러면 하나님한테 용서를 받으려면 나도 어떻게? 용서를 해주고 그 다음에 하나님한테 가서 뭐요? 제 이현숙이도 용서해주고 누구도 용서해주고 저한테 용서해주고 다 용서해주고 왔습니다. 하나님 이제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그래? 네가 진짜 용서를 했나? 그 수많은 사람들을 내가 한번 조사해 볼까? 그러면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나는 조마조마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상구, 너 진짜 용서 다 했대? 그러면 내가 너 죄를 다 용서해 주지. 이런 것은 소위 조사 심판 사고 방식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용서는, 사랑은 조사 심판 사고 방식이 아니라 무슨 사고 방식이에요? 은혜의 사고방식이야. 무조건적 사고, 사랑의 사고. 그럼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되겠냐. 자, 첫째, 여러분. 용서라는 것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보통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용서라는 것은 대개가 다, 어떤 면에서 용서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봐주지. 그게 용서한다는 겁니다. 또는, 이 자식 아주 고약한 놈이지만은, 고소는 안 한다. 그러나, 고소는 안 하지만, 지금부터 그 놈의 자식 이름을 나한테 얘기하지 마라. 내가 열받아서 못 살겠다. 그렇죠? 저는 그런 거를 법적 용서라고 그럽니다. 법적으로는 용서했지만, 무엇으로는 용서 못했어요? 내 마음에서는 용서. 혹은 체면상 용서. 왜? 그 사람 막 고소하고 이래서 하면, 주위 많은 사람들이 뭐요? 그 이상구 박사, 왜 그렇게 속이 좁아? 뭐, 그 정도는 뭐, 좀, 그냥, 고소하지 말고, 그냥 넘어가지. 그럴 사람들이 많을 때, 에이, 내가 좀 억울하지만, 고소는 안 한다. 그건 법적 용서라고 해요. 하나님이 법적 용서를 용서라고 취급해 주시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어떤 용서를 용서로 취급해 주실까? 그래서 이런 도덕적 용서, 이 사회에서 사회 사람들이 하는,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용서를 사회적 용서, 도덕적 용서, 법적 용서, 혹은 세상적 용서, 혹은 육적 용서라고 저는 명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해 주시는 용서는 그런 용서일까요? 하나님이 이상구 이번엔 봐준다, 그 놈의 새끼. 그런데 앞으로 이상구 이름 얘기하지 마. 내가 열받아 죽겠다. 하나님은 그런 법적 용서를 하실까? 아니죠. 하나님이 하는 용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사회적, 도덕적, 법적, 육적 용서하고 판이하게 달라. 어떻게 다를까? 그런 거는 해본 사람이 압니다. 그렇죠?
해봐야 알아. 여러분이 그런 용서를 한 번도 안 해보셨다면, 하나님의 용서가 어떤 용서인지 알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여러분이 두리안이라는 과일 이름은 한번 들어봤죠. 들어봐도 한국 사람 중에는 안 먹어본 사람이 압도적 대다수입니다. 아시겠죠? 그 두리안이라는 과일은 있다는 것을 아는데, 그 두리안이 어떤 과일인 줄은 먹어본 사람만 알듯이, 하나님의 용서는 그 하나님이 하게 해주시는 용서를 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만 알아요. 그 용서의 맛을 안 되니까. 하나님이 해주시는 용서는 절대로 도덕적, 법적, 사회적, 그 체면상 하는 용서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은 죄가 많은 곳에 은혜를 더하시는 그런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죄가 많을수록 어떻게? 더 이상구 박사처럼 훌륭한 사람보다 조금 부끄럽지만 죄가 많은 사람을 더 불쌍히 여겨. 아시겠죠? 네. 왜? 죄에 깊이 빠져 있을수록 구원해내기가 어렵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더 불쌍하지. 이상구는 적어도 구원을 어떻게 받아들였으니까 하나님은 이상구에 대해서는 한시름 놓으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김정은이 같은 사람은 참 불쌍해 죽겠는 거예요. 저의 죄를 어떻게 구원할 수 있을까? 그렇죠. 그런 분이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제가 볼 때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어떤 용서를 해준 것 같이, 그래서 하나님이 해주시는 용서를 은혜 용서, 영적 용서라고 부르자. 영적 용서. 그렇죠. 영적 용서는 누구만 할 수 있는 용서예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용서야.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영적 용서를 할 수 없어. 이 영적 용서는 뭐냐 하면은, 용서, 우리 인간적으로 법적 용서, 도덕적 용서 이런 거를 할 때는 기뻐 안 기뻐? 용서한다는 그 자체가 뭐예요? 억울해. 그렇죠? 하나도 안 기뻐요, 용서한다는 게. 뭐, 안 기쁘지만은 그래도 뭐예요? 고소는 안 하겠다. 감옥에 집어넣지는 않겠다. 더러운 새끼. 우리 마음 속에는 사랑해요, 아니에요? 아니, 계속 미워해. 하나님의 용서는, 용서는 물론이려니와. 아시겠어? 그 죄 지은 우리를 어떻게?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신다는 거죠. 그런 용서. 그것이 영적 용서야.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에게 아주 나쁜 해를 끼친 사람을 법적으로는, 도덕적으로는
여러 번 용서를 하셨겠죠. 그러나 그 용서는 아직도 여러분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뭐로 남아있어요? 네, 상처로 남아있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 이름을 떠올리면 또 혈압 올라. 네.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한 분노와 증오심은 그대로 해결되지 않고 남아있는 것이 법적, 도덕적, 사회적 용서란 말이에요. 그래서, 근데 여러분이 이 영적 용서를 한번 탁 체험을, 맛을 보면, 와, 하나님의 용서는 이런 것이구나. 그러면 여러분이 이 주기도문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영적 용서라고 합시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영적으로 용서하여 준 것 같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죄를 어떻게 영적으로 사하여 주시고, 이제 이렇게 돼야 말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이때까지 상대방을 용서해 본 경험은 전부 법적, 도덕적 용서밖에 없어. 그 사람 이름을 또 입에 올리면 또 열받아 안 받아. 그럼 하나님, 전 그 여러 사람을 용서했는데, 하나님도 저를 그렇게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 하나님도 나중에 누가 와서 이상구 어쩌고 저쩌고 하면 하나님이 에이 열받아 이상구 이름 입에 올리지도 마. 그 자식 내가 안 죽여버린 게 다행이지. 살려놓는 게. 그런 것이 하나님의 용서겠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용서는 우리가 그런 영적 용서를 한 것처럼 하나님도 나를 어떻게 영적으로 용서해 달라는 거지. 도덕적, 법적 용서가 아니고. 아시겠죠? 자, 그래도 아직도 좀 조건적으로 들리죠. 그렇죠? 여러분, 제가 가끔 이 얘기를 하는데, 제가 가장 그 옛날에 친한 친구, 제가 가장 믿었던 친구로부터 배신도 당해가지고, 지금으로부터 한 40년 전에, 40년 전에 5억이면, 지금은 뭐요? 한 50억 될 거요. 그 돈을 사기당했단 말이에요. 근데, 저로서는 그 친구를 용서할 수가 없어. 불가능이야. 그렇다고 해서 그 친구를 고발해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어봐야 나의 분노와 증오는 해결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야. 어떻게 해야 하면 그게 다 해결이 돼요, 여러분. 네? 그 막대한 돈을, 그게 제 돈이 아니고 우리 아주 부자 할아버지가, 우리 옛날에 그 할아버지가 울산에 대지주였대요. 전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그 당시에는 모든 유산이 누구에게 가? 장남. 그 다음에 뭐요? 장손. 근데 우리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야. 우린 뭐, 아무 국물도 없었지. 아시겠죠? 그래서, 할아버지가 저한테 남긴 게 하나도 없는 줄 알고 있었는데, 나중에 울산시청에서 연락이 왔는데,
아, 제 앞으로 된 땅이 있어. 할아버지가 저한테 제 입으로 말해요. 근데 그 땅을 이제 보상을 해 줄 테니까 빨리 수속을 하라 해서 친구한테 맡겼는데 이 친구가 홀라당 다 해먹버렸대. 열받아 안 받아. 우리 할아버지가 참 법적으로 상구한테 뭐 땅을 해둘 필요는 없었어요. 그런데 아마 우리 할아버지가 저를, 저는 장손도 아닌데, 그래서 그걸 특별히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서 해놓은 것이 우리 가장 내가 신뢰하는 친구가 홀라당 사기쳐버렸어. 아시겠죠? 와,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잠을 못 자. 잠만 못 자면 괜찮은데, 입이 마르더라, 입이. 입이 마르고, 혈압이 자꾸 오르고, 가슴이 자꾸 뛰고, 예. 네. 자꾸, 이 새끼 그냥 죽여버릴 거야. 막 이런, 막, 분노가 일어나고, 예. 네. 그리고 잘라고 눈을 감으면, 그 자식 얼굴이 나타나고, 돈 오기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니까, 입이 바짝바짝 말라가지고, 예. 네. 잠도 못 자고, 그럼 입이 자꾸 마르니까, 물을 자꾸 마셔야 되고, 물 마시면 또 오줌 넣어야 되고, 죽을 지겠네. 돈 잃고, 유전자 꺼지고, 이게 친구 잃고, 배신당하고, 이게 말이 아니야. 와, 그거 죽겠대요. 사람 죽겠더라고요. 그런데 나는 이상구라는 인간은 그 친구를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얘기 들으신 분들 많죠. 그래서 제가 이 밤새 이렇게 그냥 괴롭게 밤새우기보다는 밤새도록 뭐나 하고 지내자. 찬송가나 부르고 지내자. 그래가지고 제가 하늘 가는 밝은 길이라는 노래를 자꾸 불렀어. 그러다가 잠들었고, 예, 네, 나도 모르게 눈 뜨면 아침이고, 그거를 5일 동안을 탁 하고, 6일째 아침에 눈을 탁 뜨니까 제 마음 속에 어떤 생각이 탁 들어오냐면. 그건 누가 넣어주는 생각이에요? 네, 성령이. 상구야, 너 지금 다섯 밤 잘 잤지? 너는 놀라운 체험을 했어. 누가 재워줬는데? 내가, 하나님이 재워줬잖아. 이런 체험을 돈 주고 살 수 있겠나? 아, 이런 체험을 어떻게 돈 주고 사? 아, 그러니까 하룻밤에 1억씩만 치자. 아, 그러고 나니까 5억 받았어, 안 받았어? 그러면 5억 가지고 이런 체험을 할 수 있을까? 돈 주고는 이런 체험을 못 살 수가 없어. 오직 그렇게 하신 것은 내가 기도하고 찬송을 부르고 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날 하룻밤이라도 잘 수 있도록 그 성령이 들어오셔서 생명을 주셔서 이상구의 뇌세포 속에 있는 그 잠을 자게 하는 멜라토닌이라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를 켜주셨기 때문에 이상구가 잠을 잘 수 있었다. 그 기도의 응답을 다섯 밤을 연달아 받은 거야.
그래가지고, 응? 건강에 하나도 손해를 입지 않고, 예. 네. 다섯 밤을 지났어. 아, 그렇구나. 그러면서 제가, 아, 그러고 보니까, 야 여러분, 돈 5억 가지고 이런 체험을, 영적 체험을 살 수 있으신 분 손들고, 하나님이 그런 거 돈 받고 팔지 않아요. 그렇죠? 살 수 없어. 이야. 그러니까, 그 내 친구가 나를 배신했기 때문에 내가 이런 체험을, 놀라운 체험을, 이건 초인간적인 체험이야. 그래가지고 제가 드디어 하나님, 이제는 그 친구를 생각할 때 이가 갈리지 않도록 완전히 영적으로 용서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친구가 더 이상 밉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다음날 탁 깨서 아침에 그 친구를 생각해 봤더니, 아, 이가 안 갈리는 거요. 야,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이상구 자신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야.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성령을 내 속에 보내셔서 하나님이 내 속을 변화시켜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그 기억이, 그 경험이 너무너무 귀해요. 아,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용서는 이런 거구나. 내가 이때까지 다른 사람들에게 해줬던 법적 용서, 도덕적 용서, 이런 것과는 질이 같아요, 달라요. 완전히 다른 종류의 용서구나. 이것이 바로 성령이 오셔서 내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신 영적 용서구나. 여러분, 그래서 이 영적 용서를 경험을 하신 분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야, 이렇게 하나님은 용서할 수 없는, 나로서는, 인간으로서는 용서할 수 없는 용서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실 수가 있구나. 그래서 제가 그날부터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제가 살아오는 동안 용서 못하고 내가 정말 생각만 하면 치가 떨리는 사람들의 이름을 쫙 썼어요. 그러니까 한 14명 되더라. 그래가지고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번호 14번부터 아침에 눈 딱 뜨면 그 사람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이 사람을 용서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왜? 이 사람이 영적 용서가 안 돼 있으니까. 아직도 내가 그 사람을 어떤 경우에 생각이 떠올랐다 그러면 내 유전자 꺼져 안 꺼져? 꺼지거든. 그런 사람들이 없어져야 돼. 그래서 기도. 한 열흘 동안 이제 아침에 눈만 뜨면, 하나님, 누구누구. 그랬더니요. 차차로 줄어가지고 나중에 네 명밖에 안 남더라고. 예. 네. 예. 네. 그래가지고 또 이제 그 네 명은 참 힘들더라고. 응. 그래도 자꾸 기도해, 차는. 그래가지고 지금은요, 치가 떨리도록 미운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미운 사람이 없어지고 난 뒤에 내가 거울을 보니까 내 얼굴이 뭐예요? 그렇게 편안해 보여. 아, 이야, 그렇구나. 그래서 제가 옛날 생각을 해보면요. 제 마음 저쪽 구석에 그 캄캄한 데가 있었어. 그게 감옥이 있었는데 그 14명을 가둬놓고 있었어. 근데 그 감옥에 갇힌 그 사람들은 형량이 다 뭐게? 네. 형량이 뭐게? 무기징역이야. 기한이 없어, 기한이.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어떻게 하고 살았어요? 좀 시간이 있다 그러면 가끔 한 놈씩 불러 올려. 야, 몇 호실 누구누구 올라와. 너희 새끼야, 그때 뭐 이래서 하면서 이 속에서 막 크으서. 에이. 그러다가 이제 누가 찾아왔다든가 전화가 왔다든가 하면 어떻게, 당분간 돌아가. 이래가지고 그 14명을 가둬놓고 무기징역 하는 동안 그 감옥에 유지 관리비가 엄청나게 들어요. 아시겠죠? 근데 다 석방하고 나니까 유지 관리비가 뭐예요? 아, 이거는 완전히 남아 돌아가가지고, 여러분. 응?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영적 체험에, 영적 용서의 체험을 맛을 봐야 정말 영적 신앙을, 신앙의 맛을 본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정말 좋아져요. 그 영적 체험이 필요해요. 그 맛을 봐야 되잖아요, 여러분. 두리안 맛을 봐야 두리안이 자꾸 먹고 싶다고. 맛있는 거. 그렇죠? 안 먹어보면, 두리안 얘기하다가 끝나면 안 먹고 싶어요. 왜? 무슨 맛인지 모르니까. 두리안 맛있다며? 뭐, 그러고 치워버려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꾸 성경을 보고 싶고, 예, 하나님에 대하여 더 깊이 알고 싶고, 그렇게 되는 것은 억지로 되는 게 아니고 그런 맛을 일단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용서해야 될 필요가 있는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께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그러면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드디어 와, 이게 영적 용서야 라는 것을 처음 하게 되고 맛을 보면 하나님이 그냥 내 머릿속에 개념상의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로 나로 하여금 그런 맛을 보게 한 그런 체험을 실제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그런 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영적으로 용서해 주십니다. 아시겠죠? 용서해 놓고 화를 내시거나 앞으로는 조심해. 안 했다가 봐. 내가 다음번에는 혼내줄 테니까. 그런 분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영적 용서를 해본 경험이 없으면 하나님이 나의 죄를 사한다는 것이 무엇인 줄을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모르죠. 두리안 그러는데 두리안이 무슨 맛인지 모르는데 뭐.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세요라는 기도를 하는 사람은 이미 무엇을 체험한 사람입니까?
영적 용서를 체험해본 사람이 하나님 그 용서 참 좋대요. 그 용서는 제가 자꾸 뭐요? 받고 싶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용서에는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했으니까 나 용서받을 자격 있잖아요. 이런 말이 아니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하나님이 내가 영적 용서를 맛보도록 하신 것도 그것도 은혜예요, 아니에요? 그것도 공짜로 주신 은혜라고. 그래서 그렇게 나로 하여금 영적 용서를 맛볼 수 있도록 은혜로 주신 그 용서 같은 용서를 하나님이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어떻게 그렇게 용서해 주시면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가르치는 이 주기도문은 그렇게 뭐 하나님 내가 용서했잖아요. 그러니까 용서해 주셔야 돼요. 이런 육적인 얘기가 아니다. 그리고 어디까지나 뭐예요? 이 용서는 영적 용서다. 영적 용서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체험이다. 아시겠죠? 그 체험은 한번 해보면, 그래서 그 돈을 떼먹은 저를 배신한 그 친구, 여러분 배신당하고 나면 죽을 때까지 그 배신한 놈을 생각하면 죽을 때까지 열받아 안 받아? 예. 그것은 그 열받게 하는 것, 분노하고 증오하게 하는 것은 악령이라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악령으로부터 해방을, 자유함을 입어본 일이 없는 채로 죽지 마라 이 말입니다. 내가 해방시켜 줄게. 나한테 뭐요? 구하라. 그리하면 뭐요? 주실 것이요. 예. 네. 내가 그 체험을, 영적 용서의 체험을 구해봐라. 그러면 내가 줄게. 예. 네. 그 맛을 보면, 맛을 보면, 이제, 여기에, 쓸데없이 그 감옥, 예. 네. 그래서 여러분이 미운 사람이 많은 사람은 유지 관리비가 굉장히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거 유지 관리 에너지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맨날 피곤해요. 일상생활에 에너지를 거기다가 다 소모를 하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그 여러분 그 마음속 어두운 곳에 있는 그 감옥을 다, 그 무기수들을 다 기도하심으로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석방하시고 그 감옥을 뉴스타트 센터로 만드셔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초대해가지고, 예? 야, 같이 뉴스타트 하면서 같이 살자. 그래서 리노베이션을 하십시오. 그 리노베이션 비용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대줄 테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이 주기도문은 이렇게 주기도문은 절대로 조건적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참 이거 아름다운 얘기입니다. 자, 우리 좋으신 하나님 부르고 끝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이런 놀라운 영적 체험을 주시고 싶으십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가 용서하지 않고 그 많은 마음속의 상처, 많은 그 내가 아직도 억누르고 있는 그 분노, 그 증오심,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의 하나님이라는 예수님이라는 쓰레기통에 버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쓰레기들을, 우리의 마음속의 쓰레기들을 다 버리고 나면 정말 우리는 홀가분하고 마음에 평화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 평화야말로 하늘에서 내려오는 평화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속에 있는 그 감옥, 그 죄수들 다 석방할 수 있도록, 정말 영적인 용서로 석방할 수 있도록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를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도 그 감옥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초대하여 함께하는 아름다운 사랑의 집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